안녕하세요. 사이버스 그룹 선생이에요. 자, 지수 10번째 문제고요. X가 요런 거일 때 X3승 더하기 3X 값은 뭐냐 물어봤죠. 빤한 거지. 3승이 있어야지 3분의 1 곱하기 3이 하고 숫자로 갈거 아니야. 그지? 빤한 겁니다. 그래서 X3승부터 먼저 해보는 거야. 자, X3승. 그럼 X가 뭐야 지금? 2의 3분의 1승. 빼기. 2의 빼기 3분의 1승이라고 지금 방금 가르쳐줬잖아. 자, 이거 3승. 자, 여기 X니까 요거 3승 하는 거야. X3승. X3승은 요거 3승. 자, 그러면 공식 한번 또 체크해 보고 가자. A 빼기 B의 3승. 어떻게 되죠, 요거? A 3승 빼기 3의 A 제곱 B 더하기 3의 AB 제곱 빼기 B 3승. 그렇죠? 빼기일 때는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3, 3. 이렇게. 자, 그럼 하자. 자, 2의 3분의 1승. 자, 3승. 빼기 3하고, 앞에 있는 놈을 제곱하고, 뒤에 있는 거는 제곱 없이 한 번만 써주면 되고. 이건 더하기. 자, 3하고, 앞에 있는 놈을 그대로 써주고, 뒤에 있는 놈을, 이번엔 이놈을 제곱하는 거죠. 그다음 빼기하고, 이제. 자, 뒤에 있는 놈, 이놈을 세번 곱해주면 됩니다. 이 공식 그대로 써먹은 거야. 그럼 이건 뭐지? 3분의 1 곱하기 3은 1이니까 2죠, 그죠? 이건 2. 그다음 빼기 3하고요. 요놈은 그래도 뭐다 써주긴 써주자. 자,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써봅시다. 생략해버리면 또 헷갈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더하기 3하고요. 3분의 1하고, 요거는 2에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여기 2 빼기. 자, 2하고 요거는 3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1인데요. 빼기니까 빼기 1이 되겠지? 자, 2하고 빼기 3. 자, 요건 요놈하고 요놈을 더하는 거지. 곱하기니까. 더하니까 뭐야? 3분의 2 빼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 되지. 그지? 그래서 2의 3분의 1. 자, 더하기 3하고요. 얘도 보면 3분의 1 빼기 3분의 2니까 뒤에 3분의 2가 더 크니까 이거는 빼기 3분의 1이 되지, 그지? 빼기. 자, 이거 2의 빼기 1승은 우리가 2분의 1로 고치자, 숫자. 자, 그러면 2 빼기 2분의 1 하면 얼마? 2분의 3 되지? 2분의 4에서 2분의 1 뺐으니까. 그리고 요놈 잘 봐봐. 이거 빼기 3을 묶어낸다? 그럼 가로치면 2의 3분의 1. 여기도 3 나갔어. 근데, 뭐야, 이거 플러스니까, 이 앞에 빼기 나니까 빼기, 빼기가 돼야지, 그지? 빼기 2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헷갈리면 이렇게 전개해봐. 이렇게 하면 요거 되지? 그 다음 건 이렇게 하면, 빼기, 빼기 더하기로 되면서 요거 되는 거 맞잖아.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나온다. 빼기 3하고. 자, 요 놈이 뭐예요, 요 놈이? 요 놈이 요거 아니고, 요거, 요거, X지, X. 요 놈을 X로 잽싸게 바꿀 줄 알아야 돼, 이거. X로. 요거 X로 바꾼 순간 게임이 끝났지? 자, 어디서 시작했어? X3승부터 시작했잖아. X3승이 이거라는 거 아니야? 그것만 따로 써볼게. X3승이 뭐라고? 요거라는 거지, 요거. 2분의 3 빼기 3X. 그럼 물어본 문제는 뭐야? X3승에 더하기 3X니까, 요 빼기 3X로 홀라당 넘어가면 뭐가 돼? 더하기 3X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 남는 건 이거밖에 없죠. 그럼 이게 그대로 바로 답이네, 그렇죠? 요 놈은 뭐다? 자, 요 놈의 값은 2분의 3. 이게 답이네. 그렇죠? 별거 아닌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자, 이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 대신에 이런 공식 잘 기억해 두고, 아직도 못 외운 사람은 꼭 외워야 되겠죠?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